11번째 퍼즐입니다. On another occasion, 또 다른 경우에 있어서 나는 두 명의 거주자 AB를 마주쳤습니다. 그리고 그들은 아래와 같이 말을 했어요. A는 뭐라고 했나요? 우리는 둘 다 데이나이트입니다. 그리고 B는 그건 아니에요. 거짓말이에요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여러분들은 둘 중에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요? 그래서 둘 중에 한 명 거짓말하는 게 맞죠. 비교적 쉬운 질문이었죠. 지금까지 농구 중에서 아마 가장 쉬운 거였을 거예요. 자,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왜냐니까 두 개가 양립할 수 있는 말은 아니죠. 둘 다 데이 나이트, 이게 참이다. 그죠? 이게 참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도 말도 참이고, 그죠? 이게 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거짓이란 말이잖아요. 이게 참이 되면은 동시에 이 말은 거짓이 되어야 돼요. 그렇죠? 그러니까 그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죠. 이건 참이 될 수가 없습니다. 무조건 하고 거짓이죠? 그리고 이건 어떻게 되나요? 이게 거짓이면은 B가 참이 될 수가 있을까요? 이게 거짓이면 맞죠. B는 무조건 참이죠. 이게 거짓인데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B는 참이 되죠. 그죠? 따라서 둘 중에 맞는 말하는 사람은 B밖에 없죠.